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 정혜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 매직젤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요 케이스에 담아서 가거든요. 케이스 너무 예쁘죠? 여기에 이제 담아가지고 이제 우리 매직젤이 갈 아이인데 여기에 이제 로즈골드라는 필름이 또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사용법만 간단히 한번 올려볼게요. 자, 일단 우리 샤인 유어 라이트 컬러를 한번 베이스로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베이스를 발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펄을 띄우고요. 약간 이런 모양이 날수 있게 띄워볼게요. 약간 있는 듯 없는 듯 이런 느낌으로 저는 띄워봤어요. 자, 그런 다음에 큐어를 하고요. 원콤만 할게요. 왜냐면 색깔이 매직 필름이 올라갈 거라서 그렇게 진하지 않는 게 훨씬 예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큐어를 일단 한 30초 정도만 하고요. 그런 다음 매직젤을 이제 사용을 해볼 건데 필름이 정말 잘 붙어요. 진짜. 그래서 얘를 이렇게 클렌저로 혹은 알콜로 닦고 나서 말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정말 양을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양을 많이 쓸 필요가 없다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얘를 일자로 얇게 바르시면 돼요. 진짜 얇게. 3번 브러쉬로 저는 쓰고 있는데 4, 뭐 14번 이런 걸로 하셔도 돼요. 8호나 이런 걸로. 큰 브러쉬로 해볼까요? 잠시만요. 14호. 아무래도 큰 브러쉬가 좀 하기가 편할 것 같네요. 자, 14호를 가지고 알콜에 풀어주고 나서 이 아이를 양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적셔주세요. 양쪽으로 적셔서 브러쉬의 결이 많이 보이지 않게. 얘가 약간 이렇게 많이 만져서 빼면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형태로 완전 되게 부드럽게 크리미하고 이제 그냥 이렇게만 딱 떠서 하면 약간 쫀득한 느낌? 그래서 막 만지기가 엄청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자, 일자 모형으로 역시 큰 브러쉬가 되니까 편하네요. 자, 이렇게 일자로 하는 것만 보면 얘가 얼마나 잘 붙는지 아시니까 양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결이 지니까 양을 많이 하지 마시고 양을 적당히 이렇게 일자로 잡아주세요. 좀 보이시죠? 자, 그런 다음에 큐어를 30초 동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뜬 부분은 딱 떠져 있는 느낌으로 보이는 약간 틱한 제형이긴 해요. 근데 너무 틱해서 만지지 못하겠다라고 생각도 들 정도도 아니시고 해서 만지기는 편하시고 이렇게 이너캡이 있어서 또 사용하시기 너무 좋으세요. 자, 그 사이 저희는 로즈골드를 한번 잘라볼게요. 로즈골드를 잘라서 필름을 붙일 때 제가 해보니까 요령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딱 잡고 얘를 붙인 다음에 싹 하고 밀어줘요. 싹 하고 이렇게 밀어서 그대로 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굴곡이 있으니까 없는 부분에는 못 붙었죠. 그럼 다시 한번더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딱딱 붙어요. 엄청 매끈하게. 이렇게 조그만하게 구멍난 부분들도 다 메워져요. 이렇게. 엄청 깨끗하게 이렇게 샥 하고 메워지는 아이.
여기다가 탑만 하면 끝납니다. 너무너무 쉽죠? 매직젤 진짜 잘 붙어요. 정말 괜찮네요. 완전 강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라인이 튀어나갔다 그러면은 아세톤 묻히셔가지고 브러쉬로 이렇게 사선 브러쉬로 닦아내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끝입니다. 끝. 자, 얘만 탑젤만 한번 해서 완성된 거 보여드릴게요. 너무너무 쉽죠? 진짜 응용하기가 너무 좋아요. 필름도 너무 잘 붙고 힘도 좋아서 필름이 일어나거나 이런 일도 잘 없고. 자, 이렇게 완성된 아이를 큐어를 할게요. 자, 그래서 뭐 라인을 그리신다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여러 가지로 이제 사용이 가능한데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보면 약간 요런 라인, 이것도 다 필름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라인도 다 필름으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요런 것도 다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라인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아트. 자, 요것도 요런 식으로 나무별에다가 한 거거든요. 이렇게만 하시면 돼서 뭐 어렵지 않게 진짜 사용을 하실 수 있죠. 너무 예쁘죠? 네, 이렇게 됩니다. 원장님들도 꼭 따라 한번 해보시고요. 사용하시기에 너무 편리한 매직젤이었습니다. 연락주세요. 이쪽으로. 네, 감사합니다.